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팡이에요. 오늘 할 컨텐츠는 바다가 아니에요. 자, 논밭에 왔습니다. 논밭. 오늘 제가 할 곳은 여기 바로 이 논 옆 수렁입니다. 자, 이 옆 수렁에서 이뜰채로 한번 떠보겠습니다. 어떤 생물이 있을지 한번 관찰해보죠.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다 같이 렛츠 고.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퍼보겠습니다. 오, 야, 뭐가 막 움직이는데. 아, 우선 이거를 엎자. 자, 엎어봤습니다. 와, 굉장히 꾸물딱거려요. 뭐야 이게? 이거 그건가? 콩벌레인데. 바다에 사는 콩벌레? 보시면 새우는 아니에요. 일단 새우는 아니고 그 바다에 사는 콩벌레 같은데, 얘네 막 헤엄도 치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보여줬었죠? 제 영상에서. 걔네랑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은 다슬기도 있습니다. 여기 다슬기. 자, 한 번 더 퍼볼게요. 한 번 더. 지렁이다. 여기 지렁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뭘까? 아, 진짜 궁금하네. 아, 좀 미꾸라지나 이런 거를 좀 기대했는데. 어? 여러분, 알 보이시나요? 이야,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 도롱뇽. 아니야, 얘는 개구리 알이다. 개구리 알 같은데. 여기 보이세요? 새끼 지금? 여기 꿈틀대는 거 보이세요? 지금 이제 손으로 잡고 있죠. 네, 여기요. 이제 막 부화하나 봐요. 자, 이거는 자, 여기 놔주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 어? 뭐가 잡혔다. 야, 여러분, 이야, 여기 보시면은 수서곤충 잡혔습니다. 자, 장구애비가 잡혔어요. 장구애비. 어우, 마치 물장군 따까리 느낌. 크기도 괜찮아요. 얘네도 키우면은 진짜 매력 있는 종류인데, 얘네도 육식을 하거든요. 이런 수서곤충도 놔줘야 됩니다. 얘네도 제가, 전 솔직히 여기서 뱀 잡고 싶어요. 뱀. 방금 뭐가 일렁했죠? 이쪽에서 뭔가 일렁했는데. 아, 소금쟁이. 여러분, 소금쟁이 잡았는데, 소금쟁이도 육식이에요. 물에 떨어진 곤충, 피, 책 다 빨아먹습니다. 아주 무서운 녀석이에요. 무서운 녀석. 오, 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거머리 같은데 보세요. 플라나리아는 아니고 거머리다. 거머리 같아요. 거머리. 야, 이거 뭐야? 벌써 지금 붙어있어요. 이쪽, 그죠? 이쪽만 지금 붙어있죠? 야, 이 새끼. 아우, 벌써부터 이게 고무를 쳐 빨라고 꺼져. 아, 엽새우들도 있네. 보이시나요? 얘는 새우잖아요. 얘는 엽새우잖아요. 냇가에 많은 얘는 엽새우고, 아까 근데 걔는 쥐며느리 형태예요. 좀 다른 형태였는데 여기는 좀 엽새우가 많이 있네요. 자, 이쪽으로 뭔가 갔습니다. 그렇죠, 개구리가 있었죠. 역시 이쪽엔 개구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자, 개구리야. 개구리야. 자, 여러분, 산개구리입니다. 산개구리 오랜만에 보죠. 크기도, 오, 크다. 귀엽죠. 자, 가 빨리 가, 빨리 도망가. 어? 고기다. 야, 여러분, 드디어. 자,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 아, 미꾸라지. 미꾸라지 조그만한 새끼 잡았어요. 미꾸라지 새끼. 어우, 좋은데요? 야, 진짜 여기 미꾸라지가 있네요. 근데 너무 조그매서 귀엽다. 장어 새끼는 아닐 거 아니야. 이게 장어 새끼였으면 좋겠다. 내가 키워가지고 크면 꼬리부터 먹게. 먹어도 쓸데가 없네. 잘가. 와, 낙엽 진짜 많아. 여기 뭐라도 있겠다. 이 물이 고여있다 보니까 냄새가 나면서. 뭐 죄다 엽새우, 거머리. 딱히 임팩트 있는 게 없네. 임팩트 있는 게 무슨 알인데, 알이니까 놔주죠. 부화해야지. 뭐가 있어? 쟤 뭐지? 아, 얘도 수서곤충인데 입맛도 육식이에요. 봐봐요. 근데 얘 원래 되게 조그만 밖에 없는데 얘 꽤 크다, 그죠? 얘도 놔줘야지. 이런 애들. 오, 잠시만요. 얘 미꾸라지 아닌 것 같은데. 미꾸라지 맞아요? 앞에 수염이 없어요. 그냥 송사리과예요. 송사리과. 원래 이 수렁이 끝에 뭐가 많아요. 지금 수렁이 끝이잖아요. 원래 수렁이 끝에 뭐가 없어요. 거 아닌데. 제 생선을 잘 몰라요. 진짜 유달리 민물 생선, 우리나라 민물고기를 잘 몰라요. 아무튼 그냥 뭐 송사리죠. 놔줘야죠.
아하, 이런 걸 여기 물에다 버리면 안 되죠, 사람들아. 뭐 안에 심지어 들어있네. 자, 저런 거 육지에다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어쨌든.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웅덩이에서 어떤 생물이 나오는지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수소곤충은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논두렁이 되게 작은 그 수렁이었어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큰 웅덩이로 가서 제가 한번 뜰 채로 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브랑이요!